예, 저는 이제 32살이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2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부족함도 없고 뭐 남들이 봐도 정말 여유 있게 사는 집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그날 저녁이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저녁에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신다고 하고 가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만 보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집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셔서 여유 있게 남기고 가셔서 전혀 뭐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아버지 일을 처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뒷수습이나 뒷처리나 보험회사 그리고 소송까지 가면 고등법원까지 가면서 그 모든 사건을 처리하면서 제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화장실에서 제 얼굴을 보고 너무 웃음이 없고 너무 절망적인 표정의 저를 발견하게 되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이제 밝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이나 누나는 현재는 이제 아주 밝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시는 납골당이나 이런 데 가면 어머님이랑 같이 가면 절대 울진 않는데 저 혼자 힘들어서 가면 이제 미친 듯이 제가 울고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에 아직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상처가 좀 남고 공허함이 생기고 뭘 해도 길가에 꽃을 봐도 어머님은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예쁜 꽃을 봐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마음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뭔가 한켠에는 뭔가 좀 이렇게 깔아앉는 무언가가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뭐 전혀 부족함 없이 잘 사는 애로 보이지만 제가 제 가슴 속에는 뭔가 약간 상처받은 것 같은 약간 이걸 극복하기가 약간 그래서 뭔가 해도 흥이 막 많이 나진 않고 약간 좀 그늘이 져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은 더 예전과 같이 거울을 봤을 때제 자신이 정말 밝고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게 질문입니다. 묘지가 뭐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도 제 자신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머님께서는 평생의 배우자를 잃으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뭐 고사리 끊으러 가시고 행복하게 하시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특별히 불행할 일이 없는데도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걸 정신질환이라 그래. 약간의 좀 우울증 증상이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돼. 제가 요즘 약간 뭐 매사에 뭐 이렇게 이렇게 뭐라나 기가 없고 뭐를 봐도 슬프고 뭐왜 그러냐? 그럼 아버지 돌아가신 어떤 충격이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다운된 증상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증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뒤처리한다고 힘이 들었다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그건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제 항상 전제죠. 아버지가 안 돌아갔으면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갔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힘든 일 맞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일안 해도 돼요. 포기하면 돼. 근데 뭐 재판을 하고 뭘 하고 뒷정리하고 공장을 정리하고 해서 돈이 생겼나 안 생겼나? 생겼습니다. 그돈 벌려면 그 정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이 벌려? 그 당시는 그게 아버지의 어떤 명예를 일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럼 명예를 지키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놓은 걸 그걸 되찾으려니까 지금 법원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거 예,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근데 그돈 벌려면 그 정도 노력을 해야지. 딴 일보다는 그건 쉽게 벌었잖아. 다른 거 해가지고 자기 지금 그만히 벌려면 지금 월급을 받고 얼마나 해야 그만히 벌겠어. 그러니까 그건 능히 좀 힘든 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거는 인생을 사는데
힘들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너무 젊어서 너무 쉽게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왕이 되잖아. 그지? 네.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면 영국 황태자처럼 어머니가 90이 되도록 안 죽으니까 지금 70이 되도록 황태자로 있어. 근데 북한의 암흑에는 지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30살에 어때요? 왕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슬픈 거지만은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될 수 있더다? 왕이 될 수 있었잖아. 또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서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왕이 못 된 것도 있잖아. 인생이란 건 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만 보는 거야. 아버지도 안 돌아가시고 나는 왕도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세상이 안 돼.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박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 따지면 나도 죽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돈도 있고 나는 그 뭐 그게 싫어가 안 하는 줄 아나? 제가 네, 다시 그러니까 잘, 네. 그 약간 그런 충격, 연애하다 헤어졌다든지 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자식이 죽었다든지 그럼 자기 지금 충격이라고 하면 세월호의 그 부모들은 충격이 자기보다 클까 안 클까? 훨씬 클 훨씬 크겠죠. 네. 그래서 그분들 후회하는 분 얘기 들어보면 이래요. 애하고 한번 소풍을 가든지 애하고 한번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더 돈을 벌어가 애한테 해주려고 소풍도 한번 안 가고 외식도 한번 안 하고 했는데 이제 돈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외식할 나이가 있나 소풍 갈 나이가 있나. 그게 지나놓고 후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저 애한테 그저 대학 보내주고 애한테 돈 주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인생은 늘 아무 문제 없을 거지 살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되겠지만 늘 맑을 것이 생각하는데 비도 오고 태풍도 불고 이러듯이 그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내일 죽어도 좋게 그렇게 살아야 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죽으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 오늘 놀아가지고 내일을 손해날 일도 없어야 돼. 그냥 다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듯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내가 죽인 것도 아니잖아. 싸우고 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후회한다고 해결이 되나? 김치 먹고 가라 그랬는데 안 먹고 갔다. 안 돌아가셨으면 그 후회 안 될 텐데 돌아가셔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애들 뭐 해달라 그랬다 안 해주면 막 죽어버린다 이럴 때 있잖아. 그죠? 근데 죽어버린다고 다섯 번 여섯 번 얘기하고 안 죽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런다? 그래 죽어라 이러잖아. 그래 네 같은 거 나가 죽어라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죽어버린 문제 평생 못이 박혀.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닌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마치 내가 죽인 것 같아.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죽겠다 그래도 성질나가 죽으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 아다리 되면 에이 고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 죽은 거 아닌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내가 이제 평생 자책을 하게 되니까 죽겠다 해도 속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고 네 죽으면 어떡하나 살아야지 이래 말을 해야 돼. 말만 그래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집 나간다 이래도 그래 나가라 이러면 나가면 나중에 후회해.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가면 왜 하나. 그 나가라 한다고 나가고 나가지 말아 한다고 안 나갈 인간들 아니에요. 어? 남편이 자꾸 아까 정치 얘기 나왔는데 정치하지 말아 한다고 내 말 듣고 안 하고 그렇다? 아니에요. 그러나 그저 말로 아이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 말은 해도 돼요. 그러나 그거를 내 식대로 상대가 들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드셔라 먹고 가라 하는데 친구들하고 가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책을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김치찌개 보면 아버지 생각나는 거는 괜찮아. 그리고 뒷수습 한 거는 뭐 다 뭘
챙길 게 있으니 뒷수습이 필요한 거지. 그건 뭐 힘든다고 그래. 나이가 몇이야? 올해 32. 그래, 스물 몇 살이나 뭐가 뒷수습인데 그게 뭐가 큰 거예요? 북한에 있는 김정인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나라를 지금 뒷수습한다고 저렇게 힘든데. 자기 김정은이 비하면 저거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야, 네 얘기 들으니 김정은이가 또 더 걱정이다. 그 스물 몇 살밖에 안 돼가 갑자기 나라를 맡아가 지금 좀 얼마나 걱정이겠어. 그런 생각 안 해봤지?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가 뭐 걱정이요? 별일도 아닌 것 같고 걱정이라고 그래.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계속 우울하거든.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충격을 받은 몸에 분비물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우울증이, 물질의 분비 때문에 우울증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자꾸 정신과 치료받으면 안 돼요. 그건 약물치료를 받아야지. 두 번째,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약간 정신적 충격 때문에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 트라우마라 그래. 약간 치료를 해야 돼요. 어린애들을 누가 성추행을 했다 하면,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다 하면 뭐 육체 상처난 거 없잖아, 그죠? 약간 정신적으로 이게 상처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버리면 이게 이제 평생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시간이 흐르면, 이런 정신적인 치료는 보통은 이렇게 뭐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세월이 약이다. 그때는 절대 안 된 것 같은데, 남편이 갑자기 좀 막 절대 내가 못 헤어날 것 같은데 1년, 2년 지나면 이게 자가치료가 됩니다. 다 웃고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꼭 빨리 회복하려면 조금 도움이 필요하죠. 어차피 2, 3년 지나면 누구나 다 저절로 치료되는데, 제가 조금 그거를, 뭐 어차피 치료될 건데 2, 3년 끌 거 뭐 있나? 지금 좋아지지. 내 논리는 그거예요. 2년 막 가슴앓이 하고 좋아지는 게 나아요. 그냥 바로 좋아지는 게 나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좋아지면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다리를 삐으면 꼭 3개월 기부세가 나야 돼요. 바로 나면 돼요. 그럼 미안나? 아이고 참.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건데 바로 좋아지라 이 말이에요. 그 굳이 시간 끌 필요가 없다. 마음 잘 먹고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해봐요. 질문하고 싶으신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헤어졌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내가 이해를 많이 못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님의 어떤 뭐 주례사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이해를 해야지 했는데, 막상 또 이해관계 속에서 얽히고 부딪히면은 다시 또 최소한의, 나는 이게 최소한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를 고집하고 있고 내세우고 있고. 자기가 내보냈나? 예. 지가 가버렸나? 갔습니다. 지가 갔어? 예. 자기는 걱정할 거 없어. 지가 알아서 갔으니까. 예. 자기는 또 기회가 생겼어. 더 좋은 여자 만날 기회가. 고맙다. 네가 가져서 내 또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사람에게도 제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모습이 갖춰질까, 이런. 안 갖춰지지 뭐. 예. 그쵸. 그게 쉽나, 그렇게 되기가. 그럼 또 가겠지 뭐. 그럼 또 생각해. 더 좋은 여자 오려고 그러나 보다. 또 이해 못해. 또 가겠지 뭐. 그럼 더 좋은 여자 오려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고쳐져. 진짜 위기의식을 느끼면. 아직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네. 피눈물을 좀 흘리면 고쳐지지. 진짜 많이 흘렸어요. 네. 네. 지금 근데 내가 고쳐질까요? 이래 묻는 거는 고쳐질 가능성이 있는 얘기 없는 얘기야. 그래.
그러니까 아직 피눈물 덜 흘렸더라. 그러니까 피눈물을 되게 흘리면 그런 말을 나한테 묻지도 않아요. 딱 고쳐보지 그냥. 나한테 스님이 왜 못 고친다 이런 말을 하냐. 고쳐질까요? 이래 묻는 거는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별로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냥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점쟁이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고쳐질까요? 이 말은 고치기 싫은데요. 이 말로 나는 귀에 금방 들리거든. 그래서 안 고쳐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그러나 좌절하면 안 되고 더 좋은 여자 나타나려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이렇게 세게 당하면 이제 아이고 이러다 혼자 살겠다 싶으면 고쳐져요. 그러니까 또 결혼해가 살면 또 병이 도로 돌아가가지고 이따가 또 여자 떠나면 또 후회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아시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저 진짜 고칠 겁니다. 오늘 바로 고칠 겁니다. 천성은 못 고쳐. 생긴 대로 살아. 저게 고치겠다고 저래 결심하면 저 사람이 이제 자학증세가 생깁니다. 왜? 고치겠다는데 저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안 고쳐지면 이번에는 누구를 학대한다? 자기를 학대. 아, 나는 진짜 못난이다 이래 생각할까 싶어서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결심하지 마라. 안 고쳐도 막 쓸만하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겠다. 어? 여자가 떠나거나 약간 후회하는 마음도 있겠다. 그 정도면 막 평균 수준은 돼야 안 돼요? 돼. 그 너무 잘하려 그러면 힘들어. 자기를 너무 높이 설정해 놓으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그만큼 못 올라가니까 자학증세가 생겨. 그럼 자살해. 자기가 너무 볼품이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고 틀리는 게 많고 그런 존재예요. 내가 뭐 쥐뿔나게 잘났다고 자꾸 그렇게 너무 좋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남이 예수님도 요거도 먹었어요? 안 해도 먹었어요? 부처님도 요거도 먹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도 요거도 먹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훌륭하신데도 오해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가 사형당해 죽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뭐 칭찬받고 살라 그래. 적당하게 요거도 먹고 살아요. 아시겠어요? 너무 잘 살려고 하면 못 삽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다람쥐도 살고 토끼도 사는데 내가 왜 못 살겠노? 개도 새끼를 낳아 키우는데 내가 왜 애 못 키우겠노?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애 키우는 게 쉬워. 애 키우는 걸 힘들어하면 애가 불효가 됩니다. 애가 안 돼요. 왜? 조만한 게 바로 부모 고생시키잖아. 정말 이해하셨어요? 애 키우는 게 그저 뭐 그냥 대충대충 주고 대충대충 먹이고 막 귀찮으면 놔놓고 이래가 애 키우는 게 힘이 안 들고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쩨매는 게 바로 엄마를 기쁘게 하잖아. 효자예요 효자 아니에요? 그럼 아 잘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애 키우는 걸 힘들어하면 안 돼요. 애 키우는 걸 재밌어 해야지. 그러면 너무 잘해주려면 안 돼요. 너무 잘해주려면 집착이 생겨가 나중에 보상심리가 있어가 내 니 키운다고 얼마 고생했는데 이래가지고 애들을 못 살게 굴러요. 커가지고 대충 키워야 막 나중에 애가 말을 안 들어도 아이고 그러면 나도 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뭐 바랄 게 뭐 있겠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나 고양이나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어릴 때는 깍듯이 키워주고 크면 막 지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이래야 삶이 편하다. 왜 늙어가지고 다 큰 자식 걱정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살아야 되며 왜 다 큰 자식이 부모 잔소리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20살까지만 딱 키우고 신경 끄고 자식은 20살 딱 넘으면 자립해가 진생 살고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 조금 키우는데 힘들었지 그 다음에 짐이 안 돼야 되고 자식은 어릴 때 부모 도움 받는 대신 잔소리 좀 들어야 되지만 크면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삶이 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너희들 괴로운 게 전부 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래가 괴롭잖아. 안 그래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얽히가지고 원수가 되고 이래 살아요? 뭐 때문에 한 이불 밑에서 한 집에서 한 이불 밑에서 입 맞추고 자면서 서로 싸우고 그래요.
싸우려면 그러지 말든지. 그지 이해가 안 돼. 이건 나 진짜 좀 이해를 좀 시켜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생각해야 돼요. 삶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니까 삶이 이게 피곤한 거예요. 아이고 막 이런 일 있으면 뭐 다람쥐도 사는데 뭐 살 게 뭐 있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야 돼요. 별 거 아니에요. 토끼 한 마리 사나 사람 한 마리 사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